구로 디지털역에 있는 깔끔한 신축급 지상층입니다. 반지 아니고 지상층. 깔끔하고 작은 방입니다. 옵션은 뭐 다 풀옵션으로 전자레인지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인덕션이고요. 방이 많이 작아요. 그래도 가격이 아주 쌉니다. 500에 30입니다. 500에 30에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. 이 문에서 저 벽까지가 2m40이고요. 여기가 좀 꺾여 있어요. 경사가 져 있습니다. 이렇게 살짝 꺾여 있어가지고 약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정도 되거든요. 여기 많이 움푹 들어간 곳 말고 한 여기 창문쯤에서부터 여기 보면 꺾여 있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방이 뭐 커서 좋다 뭐가 좋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요 정도 신축급의 지상층이 500에 30에 관리비 9만원이면 많이 싼 거고 이런 방은 많지 않습니다. 불을 꺼도 밝죠? 불을 꺼도 방은 어둡지 않고 눌러볼까? 요 모든 방을 다 꺼도 어둡지 않습니다. 화장실까지 다 껐습니다. 화장실까지 다 껐고 여기는 차라리 보증금이 있다면 고시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이 정도라면 방 크기가 카메라로 보니까 더 작아 보이네요. 확실히 다른 사람들은 카메라로 더 넓게 보이게 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작고 이렇게 해도 실제로 보는 게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요거 제가 미터를 쟀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방 크기가 많이 없어서 요런 가격대 지상층으로는 많이 없는데 여기는 뭐 침대 놓을 자리는 안 돼요. 침대 놓을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500에 30의 지상층.